평일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자, 오늘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하는 오늘 시간,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된 앞으로 정렬, 그걸 갖고 계시오. 이거는 또 부하고, 이거는 뭐. 자, 그래서 오늘 저를 정확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불자이면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선택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저 안녕하십니까? 복 받으세요. 나불나불 그리면 말이죠. 버릇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딱 해서 승관에 당당, 승관. 아, 좋다. 오늘 잘 털려. 왜 이렇게 잘 털려, 오늘? 너무 잘 털린다, 오늘 잘 털린다. 천년고찰 신라시대 때부터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백년사 부처님이 잘 오시라고 아랫도리로 백년사로 이렇게 벌려드립니다. 부처님 어서오세요. 김정열입니다. 제 얼굴을 확인하시고 텔레비전에서 먼저 잘생겼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다. 지금 박수 주신 분들은 눈이 삐신 분들입니다.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지금 비도 오는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오늘 많은 가수분들 옵니다. 현당 씨도 오시고요. 아, 기타 등등 많이 오는데 갑자기 한 분이 더 어제 저녁에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배영 가수가 오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요즘에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에서 심사위원으로 맹활약을 부렸던 서른도 씨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지금 몇 시냐? 다시니까 6시 10분에 나옵니다. 1시간 정도 있으면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비 오는 만큼, 비 맞은 만큼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6시 10분에 소름도 어디에 나오느냐? MBC 라디오에 나옵니다. 라디오에 딱 해서 시간 정확하게 지킵니다. 저는 농담을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푸짐한 상품이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아온 그 상품 여행 상품권이 있습니다. 근데 몇백 장이 아니고 딱 두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두 분이서 다녀오실 수 있는 해외여행권 10박 11일짜리입니다. 이거 돈으로 따지면 말이지 800, 900 넘어갑니다. 두 분이서 말이 1,0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방법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데 요거는 해외여행권인데 여행 목적지가 뭐 유럽이다 미국 뭐 어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투어 거예요. 하나투어에서 제공합니다.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총알 조심하시라고. 총알. 가서 쓸데없이 여행 가서 또 총알 맞고 오지 마시고 총알을 잘 피해갖고 잘 다녀. 공짜니까 맞으면 또 어때? 한방 맞고 공짜인데 뭐 까이까 뭐. 아, 총알 마음에 안 들면은 내 푸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쏴드립니다. 미사일 한 방에 70억짜리야. 한방 맞으면 말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거. 그냥 객사가 아니에요. 전사입니다. 전사.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하튼 상품을 넣고 지금부터 봉축 음악회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아주 변화무쌍한 변검술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마술 같기도 하고 뭐 예술 같기도 하고 말이죠. 기가 막힌 변검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검...